모발 강화에 좋은 음식. 호두 같은 음식에 풍부한 아연은 다른 데도 좋지만 특히 두피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은 모발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B군, 식물성 기름이 풍부하여 건강뿐만 아니라 모발 강화에 좋은 음식을 식단에 더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모발 강화에 좋은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는 음식을 알아볼 것이다. 잘 읽어보자. 모발의 성질. 모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케라틴 80%. 케라틴은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이다. 물 10에서 15%. 색소, 무기질, 지질이 나머지를 이룬다. 모발의 피지를 감싸는 외부막을 큐티쿨라층이라고 하며 큐티쿨라층의 상태로 모발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큐티쿨라층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매끈한 표면을 형성하여 빛을 반사함으로 머리카락에서 윤이 난다. 그러나 잦은 탈색이나 헤어드라이어 사용으로 큐티쿨라층이 손상되고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윤기 없고 약해진다. 앞서 언급했듯 머리카락의 80%가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백질 섭취가 적으면 케라틴 형성이 어려워진다. 한편 철결핍 역시 머리카락에 영향을 끼치는데 철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끊어지고 빠진다. 모발을 강화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탈모를 부르는 등 모발에 해로운 음식도 있다. 가령 커피, 탄산음료, 고탄수화물 식단, 단백질이 적은 지방 등이 있다.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 섭취 외에도 금연과 8시간 이상의 수면,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 역시 권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 수축이 일어나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는 피의 양이 줄어든다. 모발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 5가지. 튼튼하고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이어서 머리카락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는 음식 몇 가지를 살펴보자. 1. 연어. 오메가3 지방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과 비타민 A, D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풍부하다. 채소, 올리브유, 간 역시 비타민 A의 공급원이다. 이런 비타민 A는 머리카락 건강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데 모낭을 매끄럽게 하여 탈모를 예방하고 줄여준다. 2. 호두. 견과류에는 보통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 그중 호두는 비타민 B와 엽산의 공급원이기도 해서 모낭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발의 자연색을 유지하도록 돕는 무기질인 구리 역시 함유한다. 3. 모발을 강화하는 채소. 가지,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같은 채소에는 아연이 풍부하다. DNA 형성에 기여하는 아연은 모발 상태 유지에 필수적인 무기질이며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효소 반응에 개입한다. 아연이 부족하면 머리가 빠지고 더디게 자라고 흰머리가 생기며 각종 면역 결핍이 일어난다. 4. 붉은 고기. 붉은 고기와 시금치 등의 채소는 철이 풍부한 음식으로 머리카락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돕는다. 그뿐만 아니라 두피에 산소를 공급하고 머리카락의 색소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철은 또한 혈액세포 재생에 개입하며 장기, 근육, 뇌로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돕는다. 철이 부족하면 탈모를 포함한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5. 모발을 강화하는 과일. 오렌지와 레몬 같은 레몬유 과일과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몇몇 채소는 비타민C의 공급원이다. 비타민C는 모발 섬유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탈모에 좋다. 그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손상된 머리카락을 회복하는 동시에 철의 흡수를 돕는다.